오늘은 50조의 남자 댄페녀를 모시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능한 사람들과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뛰어난 사람들은 항상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결심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을 해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영국과 미국에서는 국민의 60%가 비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하게 여겨지죠. 비만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음식을 조절해야 되고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의 유능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과 결심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대가를 치를 의향이 있고 결심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올림픽 선수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능한 사람들은 어떠한 조직, 어떤 분야에서든지 인내를 감수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죠. 당신은 성공에 관한 다섯 가지 신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당신의 꿈에 대해서 미리 내다봐라 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알다시피 저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제가 20살 때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100만 달러가 뭔지도 몰랐고 100만이라는 숫자에 0이 몇 개인지도 몰랐습니다. 올림픽 선수나 축구 선수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들은 평생 동안 월드컵 경기에서 뛰는 꿈을 꿉니다. 그들이 5살, 6살, 7살 때부터 그들은 이미 자기 자신이 필드에 있다고 생각해요. 월드컵 경기에 출전하기 전부터 말이죠. 미국의 풋볼리그인 슈퍼볼 경기에서 몇 주 전에 다섯 번째로 우승한 톰 브레디는 어린 시절부터 꿈속에서 자신을 봤고 꿈속의 모습이 미래의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섯 번째로 슈퍼볼 경기에서 우승을 했죠.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이 집이나 부모님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며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에 그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로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했어요. 금융과 관련된 장래 희망을 가진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돈이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지구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키고 싶고 무엇을 믿든지 간에 일단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가서 세상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부를 축적하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지 않거나 꿈을 가지더라도 충분히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어른들이 그저 자신의 자녀를 안전히 학교에 보내고 대학에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손자를 보는 꿈을 가집니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되거나 백만장자가 되는 꿈을 꾸진 않아요. 여기 세미나에 참석하는 유능한 젊은이들도 여기서 가르치는 것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당신에게 금전적인 꿈과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그 금액에 0을 몇 개 더 붙이세요 라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백만장자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백만을 1억으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한계를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 눈엔 정말 많은 기회들이 보이고 젊은이들이 그것을 놓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는 모든 것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우리 세대처럼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신발을 신고 버스와 기차,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죠. 그래서 게을러지긴 했지만 긍정적인 것은 모든 것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사소통하는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큰 문제예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신조 네 번째에는 능력에 한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 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한된 신념에 걸려버리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한된 신념은 안타깝게도 당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미 제한된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부모 역시 제한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부모들이 제한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은 그 신념을 깨뜨리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신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친구들을 내게 소개해준다면 내가 당신의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20대의 와인바 또는 스포츠바에 앉아서 TV로 축구 경기를 보면서 흥분하고 있다면 아마 40대에도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당신은 지금 어울리는 사람들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당신은 꿈을 가지고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자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적당히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면 다수의 집단에 속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기회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지내길 원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죠. 하지만 두려움은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허상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해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서부터 그런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의 인류는 생육하고 번식을 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하지만 인간이라는 종족이 가장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모가 되는 법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정신적 가난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성찰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10년 후에 나의 과거를 뒤돌아본다면 과연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저의 일은 사람들의 후회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60세, 70세, 80세가 되어서 나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거죠. 저의 프로그램에는 한 번에 20명쯤 되는 젊은이들이 옵니다. 그 중에 몇몇은 성공을 했고 몇몇은 또 굉장한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후회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땐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하면서 말이죠. 도덕, 윤리, 그리고 법적인 범위 내에선 당신이 무엇을 시도하던지 간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을 움직이는 힘과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 사명은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합니다. 유능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치상으로 전 이때까지 총 500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해냈어요.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5천억 달러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영상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뛰어난 사람들은 항상 결과를 얻기 위해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 한다. 두 번째, 자신의 꿈을 미리 내다봐야 한다. 세 번째, 거대한 꿈을 가져야 한다. 네 번째, 제한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 다섯 번째,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라. 여섯 번째, 원동력은 자신의 사명에서 나온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인터뷰에서 느꼈던 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자유라든지 시간적 자유라는 키워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 단어들이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런 단어는 그에게 너무나도 기본적인 키워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잃었기 때문에 얘기조차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인생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더 가치 있는 무언가 말이죠. 그 실마리는 그가 얘기했던 꿈, 후회, 자아성찰, 원동력, 이런 키워드에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영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